검정 플러스 펜으로 밤하늘이 떨어지는 모습을 담아낼 그릇을 하나 그립니다. 유리병을 그려도 예쁘고 저는 머그컵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컵 안에 담겨있는 물결을 그리고 그 물결 위에 작은 집과 나무들을 까만색으로 그려줍니다. 밤하늘을 표현할 색 펜들을 이용하여 빗금치듯 색칠을 해줍니다. 저는 보라색, 파란색 계열의 펜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주기 위해 분홍색 펜도 중간에 칠하였습니다. 진하게 칠할수록 나중에 진한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물과 붓을 이용하여 플러스 펜을 녹여주겠는데요. 이때 저처럼 붓으로 물을 묻혀 풀어줘도 괜찮고 아니면 워터브러쉬 제품을 이용하여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번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죠. 종이가 너무 얇으면 물칠을 하면서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수채화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는 동안 어울리는 문구를 붓펜을 이용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색 젤펜을 이용하여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군데군데 그려줍니다. 그리는 동안 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컵 안에도 별을 예쁘게 그려주겠습니다. 플러스 펜으로 그린 밤하늘 캘리그라피 엽서 너무 예쁘죠?